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IT 업계와 관련 부처 등은 지난달 말까지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 흑자가 288억 9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만 46억 6천여만 달러 흑자를 추가하며 올해가 5개월이나 남은 이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반도체 흑자 규모 256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8월호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137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둔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국세 수입은 24조 7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증가폭의 절반은 가까운 수준으로 세금이 거치며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연구개발 비중이 크거나 청년 고용 확대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3조 6천억 원을 집중 대출해주는 내용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에서 0.75%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은은 또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도 1조 원을 특별 배정해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 U+를 상대로 통신 요금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통신 3사의 데이터 300메가바이트 요금제 가격이 유사하고 무제한 요금은 아예 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금제 담합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금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히면서도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동입니다. 전일 시장은 강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도 장 초반의 분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대북 리스크가 크게 누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금 지수를 누르는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투심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전일 광주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전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일에는 추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강대강으로, 여기에 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연일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달 예정되어 있는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일단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매도 물량을 조금씩 높여가다 보니 전체적인 업종 지수를 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언급되면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목요일장의 정리,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348포인트입니다. 2350포인트 아래로 지금 빠진 모습이고요. 0.8%나 빠집니다. 전일도 1% 가까운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비슷한 낙폭 보이면서 일단 235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오는 모습, 심리적 저항선들, 그리고 모두 다 지금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그림들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어제 그래프하고 비슷합니다. 전강 후약인데 일단은 장 중반에 2340선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50선까지 지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이 얼마나 진정이 되고 다시 낙폭이 만회가 되는지, 어제도 이렇게 난회가 되다가 결국 장 마지막에는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같은 모습이 반복이 되는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수급 추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이 강하게 방어를 좀 해줍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를 막긴 좀 역부족인데요. 기관이 3,120억 원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2,310억 원 팝니다. 개인도 1,039억 원 파는데 외국인 어제 오늘까지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1,400억 원 넘게 사주고 있고요. 어제 전일 강하게 사던 연기금 오늘도 역시 585억 원. 전일보다는 약하지만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좀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내려가면서 63,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포스코도 1%대 낙폭이 있고요. 현대차도 상승하다가 오늘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하락하고요. 네이버도 80만원 회복이 안됩니다. 지금 신한지주도 그리고 삼성물산도 하락하고 현대모비스만이 지금 1.19% 상승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과 KB금융, 일단 오늘 금융증권주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LG화학만이 지금 1.5% 상승하고요. SK텔레콤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담합 의혹 조사 관련해서 낙폭이 좀 있습니다. SK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4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640선 공방 벌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이 적은데 오늘 적다고 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코스닥 그동안에 지금 빠졌던 지수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늘도 640선 깨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6포인트부터 635포인트까지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640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12시경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까지 비슷한데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 얼마나 줄여나가는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주체 체크해 볼 텐데 이곳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사줍니다. 287억 원 사고요. 기관도 24억 원 소폭이나마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개인은 267억 원 순 매도입니다. 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씩 늘고 기관도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이 좀 준 모습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빨간불 많이 보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다 지금 파란불이었다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요. 메디톡스, 슈젤,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CJNM 역시 1% 정도의 상승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볼 텐데요. 로엔, 코미펌, SK모트리어즈, 신라젠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로엔이 특히나 2.55%나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죠. GSM 쇼핑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상승하는데 그동안 낙폭이 좀 있었던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 오늘 3.68%나 상승하고요. 실적 잘 나왔죠. 오쇼핑, CJ 오쇼핑 오늘도 2% 가까운 상승흐름 가져갑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파라다이스도 2거래일 연속 상승흐름 가져가고요. 컴투스도 이번 분기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 오늘도 급등합니다. 1144원대까지 상승하면서 8원 80전 상승합니다. 대북 리스크에 강달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흐름,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면서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거래를 연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 나오면서 오늘 1142원대 현재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달러 움직이는 게 일단은 뭐 대북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8월 말에 잭슨홀 미팅까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외환시장의 최대 화두인데요. 뭐 아무래도 북한 리스크 등으로 전반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보면 여전히 미달러와 하락세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미달러와 약세 기조는 이어진다고 보는데 다만 하락폭은 점차 완만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달 말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2010년 버냉키 의장이 QE2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따라서 올해 잭슨홀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가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 개선 그리고 미국 연준과의 보조 등을 감안하면
유럽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내포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7월 22일에서 올해 가을쯤에는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도 테이퍼링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잭슨홀에서는 드라기 총재 연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런 연장세를 보면 최근에 화두가 될 수 있는 외환시장의 흐름도 이 부분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 국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도 좋지 않은 흐름들이 지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일단은 달러 약세는 신용통화 강세를 담보하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반복적인 학습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조금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플레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미달러와 약세는 여타 통화들의 강세를 견인하면서 자국내 물가 하락을 견인하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 상반기 동안 이어졌던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도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원유시장은 셰일혁명 이후에 구조적으로 제한된 흐름, 이 하반기에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즉 인플레 압력이 낮아진다는 점은 국내뿐만 아니고 신흥국 전반에 투자 유인을 조금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 뭐 국내 증시에는 단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국내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다소 좀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의 화두인 뭐 원화 흐름이나 달러 흐름이나 뭐 대북 리스크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냐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이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략을 짜기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8월은 조정기입니다. 일단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본질이 변하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로 인한 착시 현상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경계감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물론 국내 경제를 조망할 때 있어서 반도체에 의한 착시 현상 물론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판단해야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굳이 제외하고 국내 증시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에는 다소 좀 의구심이 있고요. 여전히 하반기 국내 IT 기업들의 실적 가시화 이어지고 있고 보다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도주는 국내 반도체를 위시한 관련 IT 업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러한 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글로벌 이벤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지켜볼까요? 일단 다음 주는 나프타 재협상 그리고 미국 연준과 유럽 20의 통화정책 의사로 주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나프타 재협상을 기점으로 보호무역주를 피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요. 환율 조작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6일 나프타 재협상은 한미 FTA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편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의사로 8월 17일 발표 예정입니다. 7월 FOMC와 7월 22일 이후 시장의 해석도 상이한 상태고 외환시장도 미달러와 약세로의 쏠림이 어느 정도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록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는 최근 변심을 보였던 매파 성향의 위원들의 스탠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미달러와의 흐름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드라기 총재는 지난 7월 20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 가을쯤, 뭐 9월과 10월 뒤 될 것 같은데 가을쯤 추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 20일 의사록을 통해서는 드라기 총재의 스탠스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유로화 환율의 흐름뿐만 아니고 오늘 화두가 됐다고 말씀드렸었던 미달러와의 향방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다음 주 이벤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8월 들어서 상승하고 오늘 지금 현 시각 달러도 1142원대에서 움직이는데 이틀 연속 지금 급등 나오면서 바로 1140원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대북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을 했고 잭슨홀 미팅 얘기도 있지만 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사실 지금 궁금한 게 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조용해요, 근데. 조용하다? 아, 할 만큼 했잖아요. 그쵸, 아까 급락 나왔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해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예, 예.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든 누구든 간에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들고 있었으면은 풋옵션 같으면은 아까 그 낙폭이 최대치에 달했을 때 그때 처분할 수 있다면 분명히 뭐 수익을 낼 수 있을 겠죠. 큰돈 벌겠죠. 예. 예. 1년에 한 번쯤 12번의 그 옵션 만기일 중에 한 번쯤은 있게 마련인, 그러나 통상 3692,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다들 막 바짝 긴장하는 그때가 아닌, 예. 그리고 8월은 과거에도 좀 그랬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저쪽 서구 쪽 기준으로는 오늘인데요. 예. 10년 전에 BNP 파리바, 그때 그 펀드 청산하면서 본격적으로 2007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향해서 테이프를 끊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예. 뭐 그리고 재작년에는 또 위안화 평가 절하 때문에 8월에 출렁거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요 약간 넉넉히 쉬운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휴가철이라서 다들 또 메이저 플레이들이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 이때에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예. 딱 그럴만한 시기에 지금 이제 북한발 지정 리스크가 터져놓으니까. 예, 예. 자, 이게 북한 때문인지. 아. 북한 때문인지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거나. 예, 예. 달러도 반등에 나설 만한 시점인데 이게 지금 북한하고 맞물려서 모든 걸 갖다가 북한 재료로 덮어 씌우느냐. 이런 상황인데.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으로 봐서는 저 아닌 말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금값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엔화,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 통화가 강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채 수익률 뭐 한 2, 3bp 빠졌나요? 뭐 달러엔 평소 대비 뭐 반빅도 안 빠지고 예. 뭐 금 해봐야 뭐 증거점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서 평소에 그냥 별일 없는 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던 등락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굳이 시황으로 북한하고 미국 간에 이 말폭탄이 오가면서 예. 말로 전쟁하는 와중에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침소봉대 내지는 그냥 너무 편안한 그거고 지금 달러를 보시면은 예. 어제 저녁에 차트이긴 합니다만 달러가 인덱스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자 이쯤 왔습니다. 금년 초부터 해서 지금 한 뭐 7개월 정도에 이르러서 이만큼 네. 왔는데 정동현 님 여기서 파시고 싶으세요? 사고 싶으세요? 직관적으로 사고 싶은데 이 정도 왔으면 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만큼 빠졌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자 그리고 이런저런 또 의미 있는 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에 글로벌 달러 시세의 어떤 변곡점이 임박했다. 웰스 파고의 리포트이기도 하고 뭐 등등이 나오는데 이쯤 됐으면은 그동안에 뭐 연초에야 미국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 예. 그다음에는 쭉 오다가 한 6월쯤 와서부터는 22도? 뭐 달러 인덱스의 대부분을 유로가 차지하니까 22도 긴축으로 가네? 예. 이런 등등이었습니다만 이제 도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과연 이걸 갖다가 그걸로 북한 재료로 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달러 환율이 자 어제 35원 이게 어제 장 마감 무렵이었는데 예.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이래저래 일정이 있어가지고 차트를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이쪽 왔을 거예요. 예. 이 까만색 선까지는 한번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네네. 자, 이런 상황이니까, 1110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1110원에서 두 번 이렇게 받쳐지면서 돌았던 네. 얘기죠. 글로벌 달러 강세가 돌았고,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거 전쟁날 나라의 환율은 아니다 아니다. 말씀드렸고, 예. 자, 지금 이렇게, 어제만 하더라도 10원, 오늘도 추가 한 뭐, 지금 7원 60전. 7원 60전. 예. 어제 10원, 오늘 7원. 자, 그런데 이쪽 보시면은, 이때가 트럼프 당선될 때였고 예. 이 정도 이렇게 10원 정도의 등락은 우리 흔히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네요.
이걸 갖다가 오늘 밤에 뉴욕이나 유럽 증시도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예, 예.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시황을 쓰는 사람들이 아시아의 극동 지역의 한반도의 텐션 그 긴장 때문에 그렇게 또 풀이를 하려는지 아니면은 뭐 뉴욕이나 유럽이 또 무난하게 또 안정을 찾으면서 내일은 또 언제 그러냐는 뜻이 조용해지려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라고 보는 건 제가 봐서는 좀 과합니다. 코스닥은 그러면 왜 사죠? 그러게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 296억 원 그러니까, 매수입니다. 코스닥은 예. 왜 사냐 말이죠. 뭐 떠날 거면 다 떠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국채도 우리나라 채권도 폐대기를 쳐야 되고 다 팔아야 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좀 그렇네요. 비유하자면은 코끼리가 하필이면 그 오래 산다는 동물 중에도 오래 산다는 코끼리가 딱 예. 죽을 시점에 내가 옆에서 바늘로 찔렀습니다. 코끼리가 숨이 넘어갔어요. 찔려 죽었네요. 바늘로 찔러서 코끼리가 죽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 그러네요. 이게, 오늘 그런 얘기 나왔죠. LA 타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였는가? 한국발 기사 중에. 예. 한국 국민들 굉장히 덤덤하다. 시장도 덤덤하다. 예, 예. 그리고 뭐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시민들, 뭐 전쟁 나겠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정도 하는데 너무 무덤덤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글로벌한 예. 인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일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예. 뭐, 그 친구들은 매일 물어봅니다. 전쟁 뭐라고? 나는 거 아니냐고 너희 나라. 어, 우리 아무렇지도 않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굉장히 크게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뭐 CNN 같은 경우에 예. 꽤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전쟁 날 것처럼 얘기 북한 뉴스를 갖다가 예. 계속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확실히 살고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안 날 것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이런 것도 있고 내성도 좀 시장에서는 이제 돌아와서 증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 보면 예. 국내 시장이 좀 내성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하루 있으면 보통 낙폭 회복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진짜 탑재를 하고 네. 뭐 괌이라는 그 제일 서부에 있는 상징적인 지역을 직접 근처에다가 뭐 시범 사격하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불바다 얘기까지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에서 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시장만 놓고 보면 상황 전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적어도 우리 국내 금융시장, 예. 지금 오전에 그 아찔했던 그 낙폭 대비 지금 코스피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였죠. 네. 삼성전자가 조금 230만 원을 아직 회복 못한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 그 가격대가 삼성전자 차트. 5천 원 남았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230만 5천 원이라고요? 229만 5천 원. 아, 229만 5천 원. 네. 많이 줄었네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30만은 굉장히 다지고 올라온 레벨이라서.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저기 한번 이렇게 그 흐름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예. 처음에 이게 이제 트럼프를 발끈하게 했죠.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요. 예.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즉, 미국 정보당국에서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탄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됐죠. 예. 이 그래픽은 워싱턴 포스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러시아가 한 7,000개 핵탄두, 미국이 6,800개, 나머지 지금 핵 갖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시죠.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보니까 마지막에 북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 30개에서 한 60개까지 예, 60개 정도의 뭐 핵탄두가 있지 예, 않겠느냐. 예. 이 보도 나오고 나서 2시간 후에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fire and fury, 뭐 화염과 분노, 이 본인 그 골프장에서 휴가 중에 지금 예. 하는 얘기고 동영상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좀 돌발적으로 나왔다,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느낌도 들고 뭐 팔짱 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러고 나서 딱 2시간 만에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괌 때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괌일까요? 차라리 일본을 때리든지 예. 뭐 본토까지야 건다 하시더라도 아니면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괌은 아무래도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시각입니다. 한번 번역 통 이거 CNBC 가져왔는데 예. 트럼프가 막 자신의 자기 자신의 그리고 넘어서면 안 되는 레드라인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북한은 crossed it instantly. 그 선을 갖다가 금방 레드라인이라고 껐는데, 그것도 그냥 넘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그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은 우리가 저런 집단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뭐 불바다론 저런 얘기는 뭐 늘 하는 얘기고, 예, 예. 잃을 게 없는 뭐 그쵸, 좀 막가는 세력인데, 예. 자 양복 입은 신사하고 이미 옷이고 신발이고 다 버린 사람하고, 예. 예, 비오는 진흙탕에서 붙었다. 신사가 그 양복 입은 신사가 피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결국 아무 액션이 못 나오면은 창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우스워지는 예. 거죠. 우스워지는 거죠. 예. 본인이 그렇게 깠던 오바마. 시리아가 만약에 화학 무기를 쓴다면은 바로 시리아를 응징하겠다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리아에서 알사드 정권에서 알라사드 정권에서 네. 화학 무기를 썼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오바마를 갖다가 비난하고 미국이 약해졌다. 뭐 세계 강대국 내지는 어떤 세계의 경찰 국가 이런 리더의 역할을 갖다 이랬다 했는데 본인이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때리자. 북한 한번 때리자. 뭐가 뭐 그 폭격기가 와서 하든 예. 아니면 무슨 뭐 미사일이 가서 하든 때리자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존 켈리 비서실장 예. 해병대 삼성 장군 출신이죠. 맥마스터 국가 예 다 세 명 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국방장관까지. 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오케이 하겠느냐. 각하, 뭐, 이거 진짜 중국하고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장으로서는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러나 그 뒷감당을까지 생각한다면은, 설마 하는 생각이죠. 설마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자꾸 아까 코끼리와 바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 이것이 꼭 북한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계 증시가 얼만큼 왔던 상황에서 다들 언제 조정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레벨과 시점에서 이 재료가 가세했던 거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옵션 만기라고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장 끝나고 오늘 밤 그리고 내일 해서 한번 한 이틀 정도 우리 시장에서 환율 진짜 이렇게 해서 40원대에 안착을 하는지 환율이 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영 삼성전자 230에서 230만에서 멀어지고 네네. 코스피가 또 결국 2300 아래까지 막 밀리고 하는 그 장이 내일이나 모레도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면서 가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뭐 이렇게 패닉으로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발언들보다는 세게 세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일단 바뀐 뒤로는 이렇게 네. 좀 강대강으로 가는 소위 이야기에서 좀 강한 어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엔화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네. 참 이런 이게 시장 상황을 저희가 학습부 때부터 배운 그런 기본 경제 지식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달러인 차트 어제 저녁 차트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제 흘러내릴 듯한 모습인데 여기도 뭐 충분히 지금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단지 이제 110이라고 하는 조금 예민한 레벨이긴 한데요.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은 달러엔 환율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 엔 강세죠. 그렇죠. 아까 달러 인덱스로 살펴봤던 전반적인 달러 시세는 유로가 주춤하면서 달러가 강으로 갑니다만 엔화는 달러보다 더 강하다 하는 이 흐름이고 달러엔 환율은 떨어지는 와중에 달러원 환율이 오르니까 엔원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보시다시피 10대 1, 즉 100엔당 1000원에서 굉장히 다진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벌써 1033원까지 엔원 환율이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현재까지는 우리가 어떤 차트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등락입니다. 등락입니다. 아, 저 친구 또 이렇게 막상 장 빠지는 날 오니까 또 차분하네 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이 시청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나 아니면 중소기업체들 가운데 요즘 이렇게 은행에서 많이 찾아와서 권하는 환율 관련한 해지 상품이 있을 네. 겁니다. 언뜻 과거 키코 사태를 갖다 좀 연상시키는 뭐 타겟, 리뎀션, 뭐 포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TRF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그 앞에 또 레인지 붙이면 레인지 타겟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이 오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지금 한 1140원 근처인데 매달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정해진 날짜에 수출하는 업체, 예. 달러가 있는 사람들 한 1170원 정도에 팔 수 있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1170원 넘어가면은 소위 이제 낙인이라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1250 가더라도 그냥 1170원에 파실 수밖에 없습니다. 1170이면 만족하시죠? 1170에 파시고 또 환율이 좀 떨어집니까? 떨어져도 1170에 파세요. 그러나 뭐 어쨌거나 이렇게 환차에 100원 정도까지만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그건데요.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품이 만들어졌다. 이건 분명 옵션을 갖다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예. 1170원에 파세요 하는 얘기는 누군가는 1170원에 사겠다는 얘기인데 117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샀을까? 과거 키코 때는 월가애들이었습니다. 월가애들이 키코 때는 그 콜옵션을 사고 있었으니까 만약 117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갖다가 샀다면은 그 세력들이 외국의 헤지펀드든 월가의 큰손들이든 간에 그 친구들은 1270원 갔을 때도 우리 한국의 업체들로부터 달러를 1170원에 사는 거예요. 100원을 먹는 그런 많았죠. 상황이 되는 거죠. 걔들이 그러면 바보라서 아니면 착한 마음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과 개인 자영업자들 달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착한 상품을 섹시한 상품을 만들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이유 없이 돈 빌려준다 그러고 이유 없이 투자 수익률이 30% 넘어가면 그건 분명히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까 두드려보고 돌다리 건너라고. 또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예.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환율 밀려봐야 1110, 올라가봐야 1140, 예. 뭐 한 3, 40원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에 1170원에 팔 수 있습니다. 너무 황홀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바깥에서는 대한민국 환율이 1170원 위로 훌쩍 갈 시점이나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외환 전문가시니까 제 주변에서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뭐 경제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 투자하는 거 어때 그러는데 제가 그냥 딱 단언을 합니다.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때요? 외환 투자 요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투자가 막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니까 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라 뭐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투자 전략의 세세한 디테일한 어떤 투자 전략 방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저의 그냥 느낌은 그렇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될 것 같다가 세상의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시점에. 예. 달러가 약세로 가야 할 이유 꼽으라면 10개나 20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쵸. 달러 강세는 좀 뭐 좀 억지스러워요. 미국이 금리 올린대 뭐 이런 정도 예. 뭐 이런 식인데 이걸 미국도 알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날로 먹는 그 베네핏, 예. 메리트 이것을 갖다가 우리도 해보자고 유럽이 만든 게 유로화요. 또 위안화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축통화화를 예. 노리는 중국 이런 상황인데 누구나 생각하는 달러 약세 임박한 것 같습니다만 그걸 미국인들 모르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망하기 전에 한 번 더 미국이 이 달러 가지고 장난 한번 칠 수는 있겠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좀 천박한 비유 돌겠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형님 손목 나간 거 우리 다 아는데요 하는데 나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 한번 보여줄 것 같네요. 그렇죠. 오른손이 그래? 있지만 왼손도 남아있다. 예, 뭐 타짜의 한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타짜는 아니시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많은 종목들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메르츠 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